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마구잡이는 막 빼시네요. 열여덟, 열아홉. 자, 스물. 터치하시고요. 자, 스물하나. 자, 스물둘. 스물셋. 점프하셔야 돼요.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여기서 싸우세요. 다시 싸우세요.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자, 위험합니다.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자, 터치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섯,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까지 성공했습니다. 도전 한 번 더 결과 59명 구원에 성공했습니다. 부천 대난군 21번부터 67명 재도전. 21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먼저 FX의 첫사랑일을 함께 보시죠. 이 노래의 가사 럼품품품은 다음 중 어느 노래에 있는 후렴구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푸니쿨리 푸니쿨라, 라쿠카라차, 북치는 소년. 하나, 둘, 셋, 합판 들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전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춤추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춤을 조금 더 개발해서 그 댄서 쪽으로 혹시 장르를 정할 생각은 없나요? 생각은 해봤는데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셔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오늘 실력을 보여준다면 부모님께서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좀 보셨는데 못한다고 저한테. 람팜팜팜 하면은 노래하자 파 람팜팜팜. 이게 무슨 노래예요? 정답은 북치는 소년입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유럽연합 중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국가는 이 나라라고 합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이 나라 출신이며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은 이 나라의 왕자로 등장하는데요. 북유럽 북해 연안 지역에 자리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합판 들어주세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